안녕하세요. 코비세 민입니다. 완연한 여름이 찾아왔는데요.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여름,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힘찬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코인 위클리 12회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더리움 가격도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한편 공포 탐욕지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극도의 공포에 머물고 있지만 13포인트에서 18포인트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빗거래소 가격 등락률 차트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은 슈퍼레어이며 전주 대비 39.99% 상승했습니다. 또한 금주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일루비움이고 전주 대비 40.81%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순위별로 차트를 준비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투자자 보호입니다. 싱가포르가 디지털 자산 가격 폭락과 그로 인한 가상자산 기업들의 도산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수용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사업 면허를 신청한 약 200개의 기업 중 불과 14개 기업만이 정부 면허를 취득했었는데요. 또한 싱가포르 통화청 MAS는 올해 들어 가상자산이 소매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MAS 의장인 타르만 샴무가라트남은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의회 측의 질문에 대해 MAS가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MAS가 소매 투자자들의 참여 제한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 시 레버리지 사용에 관한 규정들이 고려하는 추가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레이스케일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인 GBTC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현물 기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로 전환해달라는 신청을 했었는데요. GBTC를 현물 ETF로 바꿔야 하는 근거로 할인율이 달라져 최대 80억 달러의 가치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SEC는 GBTC의 ETF 전환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으며 그레이스케일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소송 근거로 SEC가 요청한 자료를 꾸준히 제공했다는 것과 SEC가 이유 없이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를 차별한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검토하는 동안 총 11,400건 이상의 자료를 제출했으며 2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간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한 이유 중 하나로 1933년 증권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SEC가 1933년 증권법에 기반한 2트리언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하면서 그 근거가 약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업 인수입니다. 영국 소재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넥소는 5일 성명에서 모라토리엄 신청 방침을 밝힌 싱가포르 소재 기업 볼드에 대한 실사 60일 및 지분 100% 인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볼드가 입출금을 중단시키고 모라토리엄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데요. 성명에서 넥소는 즉각 지원을 제공해 볼드 플랫폼의 인출 한도를 높여놓겠다며 볼드의 현재 고객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타티아나 미토디에바 넥소 재무 투자 총괄은 급격한 시장 하락에 영향을 받은 모든 기업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도 어려운 상황일수록 업계 리더들이 경쟁과 규율, 고객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넥소는 지난달 뱅크런 사태로 자금난을 겪은 또 다른 대출 플랫폼인 셀시어스에 대해서도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가상자산 대출 업체 블록파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승인을 조건으로 FTX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며 FTX는 최대 2억 4천만 달러 내에서 블록파이를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록파이는 가상자산 헤지펀드 3 에로우즈 캐피탈이 파산하면서 8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는데요. 이에 더해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셀시우스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블록파이에도 고객 인출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블록파이는 지난달 전 직원의 20%를 해고하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있었으며 FTX와 체결한
이변 계약 또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는 롯데월드와 메타버스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을 밝혔는데요.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롯데월드의 지식재산권 라이센스를 활용한 글로벌 대체불가 토큰을 개발하고 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롯데월드만의 콘텐츠들을 더 샌드박스 가상세계에 구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향후 이를 오프라인과도 연결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초청 행사 등 지속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 샌드박스 코리아 이승희 대표는 즐거운 놀이공간의 대명사인 롯데월드가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보여줄 것이라며 롯데월드 콘텐츠 IP를 활용한 메타버스 게임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협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정 KPMG는 5대 주요 산업의 메타버스 관련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비대면 트렌드 확산, 5G, VR, AR 기술 발전 등이 맞물리며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산업별로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NFT 성장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정 KPMG는 6일 발간한 메타버스 시대에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보고서에서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분야로 게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유통 소비재, 모빌리티, 정보통신 등을 꼽았는데요. 안창범 삼정 KPMG 전문은 메타버스에 발을 딛는 기업은 우선 메타버스에 대한 기업 고유 관점을 정의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할지 기존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제공된 고객 경험과 어떤 차별성을 부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NFT의 산업적 가치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메타노믹스를 구현하고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거래하기 위해 NFT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NFT 시장조사기관 논펀저블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NFT 총 거래액은 176억 9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200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을 알아보는 코인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